솔직히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무조건 잘 빠지는 방법 있다? 알려줄까요? 모양 내는 걸로 모양 찍고 이렇게 툭툭 친대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들었다 놨다 이거 해야 된대요. 오, 과연 잘 뜯어질지? 오, 대박! 오! 오, 진짜 대박 잘 됐어! 와! 야, 오비키! 어, 박세인? 뭐야, 달곤 하잖아? 어, 달곤한데. 야, 너 뭐만 하지 않아? 하지 않아? 이거 너 유행어냐? 그래, 내 유행어잖아! 그래, 너 유행어 많아서 좋겠다. 달고나 만드는 거야? 어, 이건 내가 성공한 달고나 뽑기. 이리 있네? 어, 뭐야? 왜 뿌개? 맛있어. 왜 뿌개냐고, 내가 힘들게 만든 건데. 모양이 안 이쁘니까 실패. 예쁘게만 만들었거나 남의 거 만지고 난리냐고. 오늘도 괴롭혀야 제맛이지? 맛있어. 아, 내 달구나. 야, 내가 뽑으면 너보다 훨씬 더 잘 뽑겠다. 너 절대 나보다 절대 잘 못 뽑아. 뭐라고? 무슨 소리? 내가 너보다 더 잘 뽑을 수 있다고? 그래, 해봐라 해봐라 해봐라. 만들어줄게. 잘할 수 있으면 해봐. 당연히 잘 뽑지. 박세인, 너는 절대로 잘 뽑을 수 없어. 비밀을 알려줄까요? 잘 뽑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절대 안 뽑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. 잘 안 뽑히게 하려면 얇게 누르고 가장 어려운 별 모양으로 살짝만 누르고 찍는 거지. 이러면 절대 안 뽑혀. 어디 뽑아봐라. 할 수 있으면. 나 이거 해봤는데 하는 족족이 다 뽑았어. 절대 못할걸? 왜 이렇게 안 돼? 어? 봤지? 어? 아! 실패했잖아! 와, 잘 뽑을 수 있다며! 못하네요, 키키키키오미키! 너가 해봐, 너가! 이게 어디 쉽나? 그래도 난 너보단 잘하지.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! 그래, 한번 해본다! 무조건 잘 뽑히게 하는 방법이 있지. 약간 두껍게 누른 다음 모양을 찍고 두 번 탁탁 쳐주고. 여기서 중요해. 들어 올렸다 내렸다 두 번을 하는 거. 이러면 무조건 쉽게 뽑히지. 해봐라, 이게 쉬운가? OMW on my way to you. Good at what I do. OMW on my way to you. Good at what I do. I'm OMW. Watch me. 봤냐? 깔끔하게 뽑혔잖아. 뭐야, 너무 쉽게 뽑히잖아? 봤지? 네가 동손이니까 안 되는 거지. 으아, 뭐라고? 이건 너무 불공평해. 뭐가 불공평한데? 뭐가? 다시 게임해. 그래, 알았어. 다시 하자. 모양도 게임으로 다시 정해. 모양도? 그래. 키키키키오비키. 이 뽑기 안에 모양이 들어왔는데 한 명씩 뽑아서 자기 모양 고르기. 좋아. 뽑으면 되는 거지? 뭐가 나올지 몰라. 너부터 뽑아라. 저 사람 모양이 제일 뽑기 쉬워.
나는 핑크색 뽑을 거야. 아니 보라 너 말고 극혐이야. 아우 극혐이야? 그래 그래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. 무슨 모양이야? 제발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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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. 뭐야? 별이잖아. 야, 엄청 어려운 거 나왔다. 너 뽑아 너. 이제 쉬운 거 안 나올 걸? 과연 뭐가 나올까요? 오, 난 초록색 뽑아보겠습니다. 오, 씨. 오, 과연 잘 나올지 무슨 모양이 나올지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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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뭐가 나올지 과연? 우와! 사람 모양이다! 오 예스! 사람 모양 나왔다! 이게 제일 쉬워! 뭐야? 또 제일 쉬운 게 나와? 우와! 승리의 여신은 나에게로! 뽑는다! 준비 시작! 이것만 갈면 완성! 뭐야 성공했잖아? 으악, 뭐야 실패했잖아? 우와 완성 됐다! 무조건 뽑히는 방법으로 만들었지. 끼끼끼끼 미끼. 나 원래 잘했는데 오늘 너무 운이 안 좋잖아? 으악 극혐이야. 운이 아닌데. 좋아! 오늘도 신나게 발분업 뽑기 대성공! 다음엔 꼭 이겨주겠어 우비키! 우와! 우키님한테 편지 온 거야? 부산에서 보내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비키 언니 영상을 두 달 전부터 보고 있던 이효주입니다. 비키 언니 영상이 너무 좋아요. 좋아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비키 언니한테 편지 쓰는 게 처음이에요. 그리고 피아노 잘 쳐요. 그래서 피아노 콩쿠르 세 번이나 나갔어요. 한 번은 은상, 두 번 다 준대상, 세 번을 은상, 아 3등상? 이렇게 상을 받았어요. 비키 언니 너무 사랑해요.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상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? 진짜 대단하다. 코로나 때문에 저를 못 봐서 아쉽다고, 건강하라고 이렇게 보내줬네요. 저희도 아쉬워요. 보고 싶어요. 그리고 그림을 그려줬는데 그림 한번 봅시다. 와 그림 잘 그린다. 진짜 금손이에요. 그림 진짜 잘 그리신다. 그 여기 열어보라는 거 한번 열어볼까요? 열어볼게요. 볼까 볼까? 너무 사랑해요. 멋진 영상 고마워요. 와! 야 설아야 1학년인데 이렇게 콩쿨대회 나간 거 진짜 대단한 거 아니야? 엄청 대단한 거지.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난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다. 난 아무 생각이 없다. 진짜 대단하다. 정말 대단하고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편지 보내줘서 너무